시드니 남쪽으로 120km쯤 떨어진 키아마에 도착했다. 키아마는 원주민 말로 바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곳이란다. 정말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가 우렁차다. 키아마는 블루홀로 유명한 관광지다. 전망대처럼 생긴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바로 이 블루홀을 보기 위해서다. 파도가 이 작은 화강암 구멍으로 솟구친다. 파도가 크게 칠 때는 물벼락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안전하게 뒤편 전망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파도가 어떻게 블루홀로 오는지 궁금해 바닷가 쪽으로 나갔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보니 파도와 싸움을 벌이는 갯바위들이 나타난다. 숯을 쌓아놓은 듯 기묘하게 잘린 바위도 있다. 멀리서부터 길을 찾던 파도가 좁은 골짜기로 힘을 모아 몰려온다. 이렇게 몰려온 파도가 바위 아래 틈으로 들어가 블루홀을 통해 솟구치는 것이다. 블루홀에서 뿜어져 나온 물보라 사이로 옅은 무지개가 피어났다.